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의 격언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진리인지를 아십니까? 이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높여지고 어떤 사람이 낮춰지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흥하고 어떤 사람을 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종기한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인지를 아십니까?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고 틀려요. 체험으로 이해하는 거고 틀립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는 높인다. 이 말씀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실제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알면 교만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알면 절대로 여러분이 다른 데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생활,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만을 깨뜨리기 전까지, 그 교만을 뿌리 뽑기 전까지, 그 교만을 제거하기 전까지 다른 어떤 것에도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을 적으로 삼고 그걸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진리다. 성경은 그냥 말이 아니다. 성경은 그냥 교훈이 아니다. 성경은 그냥 실제다.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 달려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거기 달려있습니다.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부하게 되느냐, 영예롭게 되느냐 부끄럽게 되느냐 다 거기 달려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100%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0%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복주고 누구를 저주하고 이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뒀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충분히 겸손하세요. 충분히 겸손을 해서 아무리 말씀의 계시를 부어줘도 위험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능력을 부어줘도 위험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경제적인 큰 복과 축복이 임해도 위험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안전하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으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체험하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교만해질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탄의 사자를 뒀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든 교만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겸손해지고 낮아진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정말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물론 마음의 청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합격과 실적을 결정지을 것은 바로 교만과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믿고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을 결국은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